정부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카지노 사업 규제 빗장을 풀었습니다. 강원랜드는 카지노 테이블과 머신 게임 대수를 늘리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 베팅 한도액도 최대 3억 원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동남아 카지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. 바다 건너 일본 오사카에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반면 국내 카지노 산업은 10년 넘게 규제 벽에 갇혀 있었죠.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이죠. 이 내국인 카지노 성장 동력은 카지노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강원랜드가 지난달 5일 52주 신저가를 찍은 이후에 약 30% 이상 상승했는데요. 이 규제 완화와 함께 배당 수익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오늘까지 19거래 연속 강원랜드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. 불황에는 카지노다라는 증시 격언이 딱 맞아떨어지네요. 이지혜 뷰였습니다.